지난 여름에 저는 이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원래부터 좋아하던 인물이고 또이 다니엘을 가지고 여러 번 이제 설교도 하고 했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그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너무 그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 나이에 그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너무 벅찬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망해버렸고 또그 어린 나이에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모를 겪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 다니엘은 그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갔던 인물이 또한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제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경험했던 그 악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와 그 환경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 바벨론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또 새삼스럽게 그것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수 있었을까? 이걸 이제 좀 이제 이번 가을에 그리고 또 이번에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에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여러 자료도 구하고 책들도 구해서 읽고 했는데요. 그렇게 구해서 읽게 된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이 제목이 함축적으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가을 특새 그 주제를 아예 이 책에서 제가 그대로 뽑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너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수 없어 쉬쉬거리던 이런 것들을 TV에서 막 떠들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이게 오늘 달라진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시대를 그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게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요.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는 굉장히 그 위기, 굉장히 민족적인 그 비극 이것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다니엘서인데요. 특히 저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려면 여기 유다왕 여호야김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유다왕 여호야김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다 아시지만 이 요시야 왕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시는지 열왕기상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 이 말씀을 읽는데 또 이게 또 인간적인 또 욕심이 팍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그 금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들의 칭찬은 사실은 그건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향하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왕이 요시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특히나 요시야는 그 말씀을 소중히 대했던 왕으로 유명한데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제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율법 책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태도가 놀라운데요.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세 번요. 왕이 그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저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이런 반응만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짓고 뭐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면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인물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요야김 왕인데요. 불행하게도 이 아들 요야김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다른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아들 요야김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예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바로 그 다음 24절에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게 어떤 태도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요야김 왕은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원했던 왕, 이 인물이 요야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더 많이 휘둘리던 인물이었다. 이게 왜 가슴 아프게 읽히실까요? 이 오늘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상황, 유력한 사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자중자애 하셔야 됩니다. 허구한 만 들려지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매체, 어떤 글,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이미 그렇게 확고한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로 생각이 고정돼 버리고 자기 결정된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말씀이 내게 어떤 상황보다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어제까지 이게 내가 옳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앞에 그것이 교정되어지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참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1절이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바벨론에게 나라가 빼앗기는 또 침략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택한 백성이라는 긍휼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그런 그들의 태도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1절의 앞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요시야처럼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요야김처럼 면도칼로 말씀을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져버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설교의 홍수예요. 설교의 홍수. 그 뭐냐 막 유튜브에 들어가도 막 설교가 막 어지러울 만큼 많고요. 뭐 핸드폰에서도 뭐 그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목사님 말씀을 내가 매일 저녁마다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흐뭇했더니 그 다음 말이 정말 웃겼습니다. 글쎄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오네요. 잠 안 올 때마다 제 설교를 듣는데 뭐 잠 안 올 때 뭐 그 설교 듣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계속 질문으로 되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과 관련한 얼마나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 텐데요,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이제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적국인 바벨론, 원수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으로 제가 오늘 다니엘 1장을 살펴보니까요, 다니엘이 가졌던 그 두 가지 태도, 이 악한 세상을 향한 다니엘이 가졌던 두 가지 태도 혹은 두 가지 반응, 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습득해야 될 그런 모습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한 세상을 향한 다니엘의 대응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지키기, 자기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지킨다, 내 정체성을 지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문을 보니까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그 악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포로 정책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바벨론 문화로 그들을 세뇌시키기. 목표가 딱 이거예요. 겉보기에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세 가지였는데요, 잘 아시죠? 하나는 그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와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거였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참 이건 포로들에게 과분한 대우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마시는 이런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자,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굉장한 유화 정책이에요.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먹게 만드는 그런 유화 정책을 썼는데요, 그렇게 한 의도가 뭐냐가 세 번째 정책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정책이 뭡니까?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요, 이름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게 왜 무서운 정책인가 하면은요, 그 이름의 뜻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무슨 뜻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바벨론이 바꾸기를 원하는 바벨론 다니엘의 원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게 벨드사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벨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인데요. 여기 나오는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뚝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인데 바벨론이 고치기를 원하는 이름은 사드락. 이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쿠는 달의 신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사엘이라는 이름도 누가 하나님인가 이런 뜻인데요. 그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이름은 메삭이에요.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이런 뜻이래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들이 바꾸기 원하는 이름 아벤느고는 느고 혹은 느보의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느보는 마르둑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바꾸기를 원하는 이름 모두에게 공통점이 뭐예요?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뭘 의도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고급 학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왕의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려는 거예요. 멋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포기해라는 거예요. 저는요, 바벨론의 이 정책이 너무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심지어는 어른들에게서 보여지는 무서운 이 세상의 메시지가 딱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아이들 손에 핸드폰, 그 안에서 어떤 매력적이고 달콤한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아름답고 달콤한 매혹적인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하던 그 97년도에 드카프리오라고 하는 막 엄청 잘생긴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청소년 사회 가던 그 영화를 사회 가던 때에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고는 뿅 갔어요.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고 저 남자는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는지. 막 여학생들이 그때는 막 드카프리오 그러면 막 깜빡깜빡 넘어갔어요. 막 으아, 드카프리오 그러면서. 그리고 뭐 타이타닉 영화 보면 뭐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그렇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배에서 그 처음으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약간 좀 눈 껌뻑껌뻑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그 마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는데 그 장면도 묘사가 얼마나 참 그 습기가 그 꽉 껴 있는 마차에서 손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이 오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진짜 이게 큰일 났다. 지금 이 청소년들이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노래를 듣고 접하면서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은근하게 스며놓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혼전 순결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하면 바로 그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못 느끼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나오는 영화 어떤 영화로도 특히 미국에서 나온 영화 한 편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영화 어떤 영화라도 한 편만 보세요. 욕이 막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저한테도 막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욕이 막 그 설교하다가 그 막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지경이에요. 세상이 노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악한 영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 아시겠죠? 다 누리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마셔라. 아, 먹어라. 왕의 포도주를 마셔라. 마음껏 다 누려라. 이름만 바꿔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네가 포기해라. 이게 세상 아닙니까? 마치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화로 세뇌시키기를 원하는 바벨론의 정책에 대하여 오늘 주인공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대응하는데요. 첫째로 이름 바꾸기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포기하고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벨드사살로 바꾸라는 황관장의 요구에 대하여 다니엘의 단호한 태도를 보세요. 자, 다니엘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 잘 때에. 여러분 지금 이름 바꾸라는 그 정책에 대하여 너무나 결의에 찬 다니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보이는 태도가 음식을 거부해요. 유명한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이 굉장히 결례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집까지 깨 지금 포로로 잡혀온 놈 주제에 세상에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그렇게 베풀겠다는데 그걸 거절하다니. 그리고 더 무례한 게 뭐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례한 놈이 지금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를 이걸 자기를 더럽히는 짓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단호한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걸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첫째로요 그 당시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해석이 뭐냐 하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행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다니엘 입장에서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타협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뭐가 옳은지는 우리 뭐 다니엘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그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권력을 치르고 있는 정치가들, 경제인들, 심지어는 목사 다 이거 아닙니까?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다 탈라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요 공짜로 주는 거 엄청 많습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 먹으라는 데도 많고 선물 주겠다는 데도 많고. 그건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내 인생 끝난다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20, 30년 살고 나니까 그냥 마누라는 하나도 매력이 없고 뭐 여자스럽지도 않고 회사 마치고 집에 가면 자다가 나가서 이게 국 도장 찍힌 걸로 그냥 잠옷바람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비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이방 여자의 모습은 너무 매력적이고 이런 여자랑 그냥 로맨틱하게 그냥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유혹에 넙죽넙죽 넘어가면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요 우리에게서 뺏어가고자 하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이덴티티, 그거 엿팔아 먹어라. 그리고 왕의 음식으로, 왕의 포도주로 즐기고 누리고 살거라. 다니엘은 이걸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느냐? 그의 두 번째 대응은요, 적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예요. 제가 이 다니엘 1장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겉으로 보면은 다니엘 1장은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슬쩍슬쩍 끼워 넣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거기까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강력한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파워로 자기 조국을 망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행히 운빨이 있어가지고 사람 좋은 환관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자기에게 호의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흔들어 주셨다는 걸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채소 먹어가지고 왕이 주는 고기를 거절하고 채소를 먹었더니, 역시 이게 두뇌회전에는 채소가 역시 최고야. 세상은 그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아 역시 나 다니엘은 비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그런 학문을 깨닫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여러분 자신이나 건강이나 뭐라도 누군가에게 자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자랑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내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분당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제가 뭘 했다고 드러내고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메시지가 없다면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드러내고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게 다니엘이에요. 저는 이 1장을 보면서요, 마치 그 이번에도 그 계속 비가 왔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막 그냥 온 세상이 먹구름으로 한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도 막 시커멓고 그냥 흑암이 진동을 하는데, 어떨 때 저기 구름 너머로 딱 한 줄기 빛, 그 신비로운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전율을 느껴요? 아무리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태양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저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장렬하는 태양이 있다는 거, 다니엘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적국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그 포악한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다고 위축되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냥 쓰레기통 뒤지고 변기 청소하고 뭐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다 수치였어요. 제가 미국 가서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 게 막 너무너무 부끄러웠고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는데요. 세상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20대 때 쓰레기통 뒤지고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목사하고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영어를 잘했으면 내가 한국에 뭐하러 왔겠냐고요. 지금 미국 가서 샬라샬라 그렇게 하고 살지. 내가 가진 모든 약점, 내가 가진 모든 연약한 거 하나님은 이걸 재료로 써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인생은 해석이에요. 강영우 박사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중학교 재학 중에 그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실명을 하신 분도 고통이 크시겠지만 멀쩡히 두 눈 뜨고 다니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한 입장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냐고. 근데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대요. 이 믿음이 좋은 강영우 학생이 지금 이제 실명하는 그 과정에서 2년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2년을. 하나님 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눈 좀 고쳐주세요. 결과 다 아시죠?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 남아있던 시력마저 꺼버렸대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쪽으로 갔을 텐데요. 이 어린 강영우 학생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주권을 이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몇 년 뒤겠습니까? 점자로 시험을 봤는데 우리나라 최초래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고 더군다나 단과대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그리고는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여러분 다 아시죠? 나중에 미국 연방 최고 공직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가게 되는. 어느 분 글에 보니까요, 이게 군대로 치면 별 4개급이래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회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스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그 노동자를 폄하하려고 이런 말을 한 거겠습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완전한 절망.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꿈으로, 비전으로 다가와신 그 은혜가 너무 벅차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글을 보면서요, 앞에서 인용했던 그 책이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거기에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보았다. 다시요.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보니까 강영우 학생과 같이 그 시각을 잃어버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면 들어보세요. 자,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는가? 여러분 반성하면서 이런 말씀을 되돌아보지만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반응은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요야김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을 그냥
면도칼로 말씀을 찢어 화로 던지는 태도를 취하면서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영향을 더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희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호야김이 비록 강대국 애굽을 더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로 베고 화로 불러 던지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전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은 자기가 불태워버린 그 말씀을 다시 기록케 하고 다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이 악한 바벨론에서 위축되고 숨기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굴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지 않고 먹구름만 보이고 맨날 비관하고, 여러분 지금 제 설교에 그 좀 뭐 느끼지는 게 없습니까? 한 몇 주 제가 성대 결절 이것 때문에 소리 아낀다고 그냥 막 살살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막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주중에 또 약 먹고 또 고치고. 어떤 경우라도 말씀 전할 때 차라리 안 전하면 내가 쉬겠다 그러더라도 내가 말씀 전할 때만큼은 성대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담고 이제 앞으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이거 중국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종교의 탄압이 여전한 그 나라에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여러분 내면에 비굴하고 우울하고 패배감이 짙고 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몰아내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기도에 하늘군요, 온 민족과 열방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로 말씀 찢어버리고 파로불에 집어던진다고 하나님이 내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기록해 하세요. 다시 들려주세요. 다시 종을 통하여 목이 쉬도록 선포하게 하세요. 오늘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오늘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너무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위축되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것 결핍 때문에 이제 아버지 주눅들지 않고 다니엘과 더불어 하나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태양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먹구름 너머에 계시는 장렬하는 태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 찬양이 그저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내 입술이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밀리지 않겠다.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믿음 없는 자처럼 정체성 없이 살지 않겠다. 하나님 이런 선포가 심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뭘 구해야 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이름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의지할 거면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이제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초라하게 살지 않기를 다니엘처럼 적국에서도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 아버지 주님 예수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주관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통치와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과 이념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의 다스리심을 따라가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네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시켜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었음을 경험하고 말씀이 내 삶의 은혜로 부어짐을 경험하며 아버지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늘과 같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도전하며 신기하게 살아가는 그런 달리나 같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은혜로 오늘 이 시간을 떠나가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 악한 바벨론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놓쳐버리고 살았던 적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는데 장로가 장로다워야 하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되는데 아버지 세상에 섞여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그 아름다운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지난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만 보이기 때문에 온통 세상이 먹구름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무기력하게 짝이 없고 비굴하고 그 초라한 모습들을 이 시간 다 떨쳐내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력함을 떨쳐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